예, 안녕하세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가 가득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에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축복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또 귀한 시간 함께 말씀 앞에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으로 깨닫고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견고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만날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하신 대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요한 1서 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야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각 사람이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욱더 듭니다. 오늘 어머니 울례회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제목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을 좀 정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장 그러면 요한일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9회, 제가 세어봤더니 9회가 나오고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이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어봤더니 29번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본장에 훨씬 이제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부 동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실천적인 측면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의 15가지 실천적인 것을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15가지 실천적인 측면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29번이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 14번은 명사형이 사용이 됐고 15번은 동사형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 요한일서 4장은 그 사랑의 기원과 실천적인 측면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랑의 기원 그리고 사랑의 실천적인 측면을 병행해서 말씀한 것이 요한일서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 그 사도 요한, 요한 사도 이렇게 세 분을 얘기할 때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도 요한에 가르쳐서는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전부 다 믿음, 소망, 사랑 다를 말씀했죠. 그러나 그 중에 강조한 부분을 뽑으라면 바울 사도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망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했어요. 또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하도 이제 많이 말을 하니까 듣는 그 형제들이 다른 거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승입니다. 전해서 내려오는 얘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교할 때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네, 그렇게 말씀했다고 이제 알려지는 전승의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말씀은 어느 시대보다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야죠. 주님 만날 때 가까우니까 정신을 놓고 있다가 그리고 세상에 취해 있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좀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그 중에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사랑은 많은 죄를 덮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도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특별히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그 사귐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7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사랑해야 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해야 될 이유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 그러면 나한테 잘해주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사랑은 무엇은 사랑을 받을 자격과 사랑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해놓고 여기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될 이유로서 형제 자매가 나한테 잘해주거나 형제 자매가 나를 문안한다거나 형제 자매의 묻은 사랑을 받을 조건이 있다거나 아름다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될 이유는 오직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 말씀하고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를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 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그렇죠. 세상에서는 사랑해주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상에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육신적으로 죄를 많이 짓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랑해주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한다. 그리고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지 않느냐? 날 찾아와서 문안하고 나한테 가깝게 해주면 그 이방인들도 똑같이 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랑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 사랑의 근원,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났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다라고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9절 10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려 하심이라. 영혼을 살려주신 사랑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를 희생해서 영혼을 살려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잖아요. 바로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여기 특징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죠.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었어요. 먼저는 누구냐? 우리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신 거고 먼저 사랑을 행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죽어주신 사랑이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원수가 돼 있는데 죄 때문에 화목시키기 위해서 죽었다는 걸 말씀하잖아요.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형제 자매, 사랑해야 되는 이유로 형제 자매가 나를 잘해주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에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무슨 사랑받을 행위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사랑,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 죽어주신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많은 그 예가 있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예로 여기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 고멜을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모습으로 모형으로 예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호세아서 다니엘서 다음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을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여인이거든요. 그 창녀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기 음란한 아내가 3절에 고멜이에요.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메를 아내로 삼으라 그랬어요.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 음란한 여인인 창녀인 고멜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내의 위치에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녀 고메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동시에 넓게 보면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은 아담 안에 속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음행을 한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아내로 삼고 거기서 세 자녀를 낳았어요.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았는데 로루하마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낳았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세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호세아에게 오기 전에 그 따르던 그 타인에게 다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값을 주고 그 고멜을 다시 사서 네 아내로 삼으라고 다시 재차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너는 또 가서 이제 1장에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세 자녀까지 낳았는데 이 고멜이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결국은 또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서 음행을 하고 결국은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은 15개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 보리 한 호멜 반은요 이게 은 15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은 30입니다. 은 30.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잖아요. 은 30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나를 위하여 바로 호세아 자기를 위해서 그 고멜을 샀어요. 왜냐하면 타인을 향해서 음부가 돼버린 동시에 종이 돼버렸으니까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왔어요. 그래서 사와서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제 다시 아내의 위치에 회복을 시켜줬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부탁하기를 끝까지 나와 함께 보내자.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모습의 하나의 예시예요. 예시.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좀 사랑의 특징을 조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이 깨끗한 처녀가 아니잖아요. 창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까 이것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아내의 위치에 와서 새 자녀는 낳았는데 다시 타인을 따라서 음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가서 값을 주고 사왔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한 번 사랑함으로 끝내는 사랑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가서 고멜이 먼저 거기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먼저 손을 내민 먼저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고멜을 아내의 위치에 계속해서 세우기 위해서 값이 지불됐어요. 값이 지불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는 데는요. 이 고멜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마 데려올 수 없었을 거예요. 고멜의 음행한 죄를 용서해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값을 지불했을 때 여기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그랬잖아요. 이 고멜이 불쌍해서 그러는 동시에 먼저는 뭡니까? 호세아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아마 타인을 따르고 그리고 종이 된 것을 정말 사랑한다면 두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만 내가 너를 아내 위치에 회복시킨다. 그러면 불행하겠죠.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호세아는 정말 고멜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위한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랑은 원래 배타적이잖아요. 부부간의 사랑은 배타적이거든요. 독점적입니다.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많은 날을 함께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 호세아의 사랑은 누구 사랑의 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예시잖아요.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이 사랑의 특징을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좋은 자격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아니죠. 불쌍히 여겨서 그러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은 30이 지불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라는 값이 지불됐어요. 값이 지불된 사랑.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인 동시에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을 때 친구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아들 친구가 어려움에 있을 때 값을 지불해주고 빼내준 건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빼낼 때는 아들 불쌍한 것도 있고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니까 결국은 빼내주는 게 아들을 불쌍히 여긴 동시에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고 멸망에 떨어지는 걸 정말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어떤 경우도.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날 함께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언제까지요? 죽은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이제 구원해서 깨든지 자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동행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세아서를 쭉 보면서 아,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랑을 호세아에게 하라고 했을까?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무조건적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마 호세아가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가족들은 다 말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앞으로 받을 고생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겪을 어려운 일들은 뻔하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예상했던 대로 결국은 타인을 향해서 그 남편과 자식들에 대한 신의를 버리고 결국은 음부가 돼버렸는데 다시 가서 값을 주고 싸우잖아요. 호세아는 철저히 순종하고 온전한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그 호세아의 마음속에 사랑을 넣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사랑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해요. 왜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에스겔 1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1절부터요 63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자, 이 에스겔 16장 1절부터 그 63절까지 이 긴 말씀의 핵심을 하나 딱 짚으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도 나타내려고 하신 거예요. 먼저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햇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끓인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자,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특별히 예루살렘 얘기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확장시키면은 사실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데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요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겁니다. 먼저 아이가 났는데 여자아이가 났는데 배꼽줄도 자르지 않았어요.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도 않았어요.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어요. 강보로 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으니까 들에 버리웠어요. 완전히 버려진.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려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부터 14절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제가 읽어보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챙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더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완전히 버려진 한 여자 어린아이를 여기 이제 주님이 지나며 보리기를 완전히 피투성이고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불쌍히 여겨서 거두어진 겁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이제 자라잖아요. 자랐는데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어서 그래서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고 그리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준 겁니다. 신부로 삼아주고 그리고 물로 씻기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수놓은 옷을 입히고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왕후로 삼았잖아요. 13절 끝에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후잖아요. 신부로 삼았으니까 왕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참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제 온전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15절부터 59절까지 긴 내용은 한마디로 그 남편인 하나님, 왕후가 됐는데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는 겁니다. 반복된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긴 내용이거든요. 읽어보면 한마디로 왕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남편인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61절. 건너뛰어서 60절. 그러나 여기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어렸을 때 세운 언약과 맹세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게 영원한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6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해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랑을 우리는 실제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결코 형제 자매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어떤 아름다운 사랑받을 행위 때문에가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랑을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나오는 사랑을 하려니까 사실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거고, 또 내가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니까, 줬으면 오기를 기다리니까, 오지 않으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단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보면요.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77이 49 하면 490번까지 하라는 말일까요? 끝까지 하라는 말일까요? 끝까지 하라는 말이에요. 그 끝까지 하는 사랑이 누구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그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라고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드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근데 그 1만 달란트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탕감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으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어코 그걸 듣지 않고 결국 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용서해 주지 못했다. 근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한, 너희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탕감을 받는데 얼마? 1만 달란트. 사실 1만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용서받고 있잖아요. 구원 받을 때 용서 받았고,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형제 자매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게 합당한 태도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져오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몇 번요? 일곱 번. 우리 뭐 하루에가 아니라 일생을 두고 세 번 이상은 용서 못해. 그럴 수 있는데 여기 하루에 일곱 번. 하루에 일곱 번은 꼭 일곱 번을 말하는데 7은 완전 숫자잖아요. 온전히 용서해 주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사랑을 해 주셨으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그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바로 그 사랑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행동과 근원의 동기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불신자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랑이 전도의 동기가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동기가 되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충성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해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딥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 모든 삶이 그 사랑이 동기예요. 동기.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14절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는 건 우리를 잡아 끈다, 포로로 끌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잘 아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그 사랑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행동과 동기예요. 바울 사도가 순교한 것도 그 사랑의 포로가 돼서 사실은 순교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22절 말씀에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바울사도가 이 자기 영혼, 심령, 마음에 뭔가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에 포로가 됐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고, 물론 그 복음의 포로가 되고, 그 사명의 포로가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랑의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포로가 돼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라 순교하는 데까지, 물론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근원과 동기는 어디 있다고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도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동기와 원인을 형제 자매에게서 찾으라고 안 했잖아요. 그들의 어떤 행위에서 찾으라고 안 했습니다. 오직 사랑에 사랑해야 될 동기로 딱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유일한 동기는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형제 자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받을 때 그 사랑의 힘이 결국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자기 힘으로 사랑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준 것을 받아서 사랑하는 그것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실히 거듭났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일서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는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증거로 형제 자매가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11절. 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안으로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결과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자, 지금은 성령 시대죠. 구약의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복음을 통해 그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고, 성령은 오셔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복음, 그 사랑이 증거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믿게 하시고 우리 속에 믿을 때 들어오셔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바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나니.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주만이 아니죠. 세상의 구주입니다. 온 세상의 구주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증거해요.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바깥으로 자기 믿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시인한다는 건 단지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구원받다는 증거가 되고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고, 바깥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으로 서로 사랑해야죠. 밖으로는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5월 10일부터 어머니 낮집회가 있잖아요.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우리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바깥으로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알리고 증거하고, 자,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다고 하는,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았다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 가운데 살 때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하잖아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삶을 살 때. 왜냐하면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세상에서 오셔서 33년의 생애 속에 사랑을 나타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았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는 주님을 본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니까 담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그럴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적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사랑을 알았을지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형벌은 없을지라도 부끄러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대하지 못하죠. 자, 성경은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율법의 의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해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라고 믿을 때 그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율법의 요구인 사랑은
우리 삶 속에 실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도 믿음 위에 건축된 7층 집, 총 8층 집, 그 제일 꼭대기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너희 믿음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제일 위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사랑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랑하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우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해야 해요. 그 사랑이 부족하면 십자가를 더 묵상해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더 사랑하셨는지를 일깨워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고 살다가 사랑이 온전히 승화되고 완성되는 곳이 어딜까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이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간 통해서 좀 정리를 하면 사랑의 근원은 기원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다른 데 찾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호세아 1장, 2장, 3장도 한번 읽어보시고 에스겔 16장도 한번 충분히 시간 내서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예시로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일깨워서 더 풍성하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알아가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때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간증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5월 10일부터 있는 집회에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이 많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확실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힘쓰다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